자, 산후 환호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 전공이 전교학이에요. 그러니까 산후 환호 반응은 이거를 수시로 제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화학이 재밌어집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갈레나라고 이게 광석입니다. 레드 설파이드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물질이 얻어지느냐? 죄송합니다. 이 물질은 광석으로 이미 엄청난 양이 존재합니다. 그죠? 광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을 많이 이용하죠. 납을 여기서 추출해야 돼요. 납을. 그죠?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그죠?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가 진짜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많은 물질들이 다 광석에서 우리가 캐서 그거를 이제 제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을 어디서 나옵니까? 철, 철광석이 딱 광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도 어디서 나와요? 알루미늄 광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빙등석이라고 하는데 크라이올라이트라는 물질이 거의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갖다가 다 녹인 다음에 그걸 전기분해 같은 거, 물론 여기는 전기분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순수한 그런 금속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 갈레나라는 물질을 캐다가 일단은 산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레드가 산소랑 결합해서 여기 레드 옥사이드 되죠. 모녹사이드입니다. 이거는 PbO2도 많은데 이거는 O 하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서 여기 이산화황이 이제 배출되죠. 이거 굉장히 유독합니다. 이런 거잘 환경에 직접 배출 안 되도록 잘 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레드 옥사이드를 CO, 일산화탄소랑 직접 반응시켜요. 이거는 고체고, 이거는 기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소가 CO로, 이제 CO가 산소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CO2가 되고, 레드는 금속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산화된 게 뭐고 환원된 게 뭐냐 한번 알아보라 이겁니다. 한번 위에부터 볼까요? 여기서 뭐가 되죠? 산소는 산화제죠. 그 자체가, 그죠? 산소는 여기에 순수한 산소 기체가 있다가 화합물로 됐기 때문에 산소는 환원이 됐다. 우리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러면은 여기서 산화가 됐느냐? 먼저 황부터 볼까요? 황은 몇 가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로 쳐요. 레드는 플러스 2가고. 여기 보여? 2SO2. 이때는 황은 몇 가죠?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이거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4가죠.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개고. 그럼 어때요? 여기. 황은 마이너스 2가에서 플러스 4가. 여기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2가에서 플러스 4가가 되기 때문에 황은 산화가 됐어요. 그럼 레드는 어떠냐? 레드는 여기는 플러스 2가에서 레드 옥사이드 역시 플러스 2가니까 레드는 산화가 안 됐습니다. 환원도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할수 있고요. 요 밑에 식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건 어때요? PbO가 CO랑 반응해서 Pb와 CO2가 됐으니까 먼저 저거부터 볼까요? 뭐 간단한 산소부터 볼까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산소는 산화도 안 되고 환원도 안 됐어요. 화합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탄소는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2가니까 탄소는 플러스 2가가 되고요. CO2 할 때는 플러스 4가가 되죠. 탄소는 산화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환원이 됐겠어요? 당연히 레드가 죄송합니다. 레드가 환원이 됐겠어. 플러스 2가에서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2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감소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산화제는 뭡니까? 여기서 우회식에서 산화제는 산소고, 그죠? 환원제는 뭐가 되겠어요? 레드 설파이드가 환원제죠. 그죠? 산소를 환원시켰다고 볼수 있으니까. 밑에 식에서는 산화제는 뭐가 되죠? PbO가 되죠. 왜냐? 탄소를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시켰잖아요. 환원제는 뭐가 돼요? CO가 되죠. CO. 그죠? 왜냐? 레드를 플러스 2에서 제로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산화수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서 한번 여기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한번 맞춰보자 이겁니다. 이제 여기는 뭘 맞춰야 되냐면요. 물론 질량 균형도 맞춰야 돼요. 그죠? 반응물 생성물에 있는 그런 어떤 이온이나 어떤 원소의 개수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하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
전하도 맞춰야 된다. 전하. 그거 우리가 차지 밸런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도 균형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식이 있어요. 카파가 금속이 은 이온과 반응을 하면요.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은 실버 나이트레트 이온에 그 용액에 구리 금속을 집어넣으면요. 구리가 녹아나요. 그 눈에 띄게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그럼 어때요?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은의 속출이 되는 거죠. 그죠? 요 반응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매스 밸런스는 맞았습니다. 카파 하나, 여기도 하나, 은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렇지만은 차지 밸런스, 즉 전하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은은 플러스 1가인데 왼쪽은 여기는 생성물은 플러스 2가다. 전하가 어디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플러스 1가가.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게 플러스 2니까 이걸 2를 맞추려면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2. 그죠? 그럼 플러스 2 해서 전하는 맞았는데 그러면은 은이 개수가 안 맞죠? 두 개고 하나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생성물에다가 2를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로서만 생각해도 그냥 딱딱딱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야? 알겠죠, 그죠? 요걸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아이고. 징크가, SCL에 들어있으면은 징크는요, 잘 녹아요. 이 산은, 이게 금속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금속은 마이너스, 금속은 전자를 못 받아요. 금속은 100% 환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징크가 아연이 플러스 2가로 되고 HCl은 어떻게 됩니까? Cl- 가 되고 프로톤은 H2로 됩니다.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맞춥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안 써놨는데 한번 말로다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매스 밸런스부터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차지 밸런스부터 맞춰도 돼요. 먼저 매스 밸런스부터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다 똑같은데 징크도 하나, 염소도 하나. 그렇지만 여기가 보세요. 수소는 여기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쓰면 됩니다. 2. 2를 쓰면은 맞았어요. 근데 염소가 두 개가 됐는데 여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2를 쓰죠. 그러면은 매스 밸런스를 맞추니까 덩달아서 차지 밸런스 맞췄죠. 여기는 반응물은 전하가 제로인데 여기는 맞추기 전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에다 2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차지 밸런스도 동시에 맞춰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운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뭐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라는 이것도 강력한 산화제예요. 강력한 산화제. 이게 이제 물에 녹으면요. 아주 밝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렌지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굉장히 이쁜 색을 띠요. 강력한 산화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뭘 산화시키느냐? 여러 가지 물질을 산화시켜요. 유기물을 잘 산화시켜요. 유기물. 여기는 에탄올 이런 것만 나왔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유기물을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탄올을 산화시키는 거 이것도 잘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 저기 술 있잖아요, 술. 그죠? 뭐 위스키 아니면은 저 와인 그런 거몇 도냐? 술몇 도냐? 소주 같은 거 있죠. 소주가 20도다. 그러면 뭡니까? 20%가 알코올, 에탄올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때 이제 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때 주로 화학적으로는요, 이걸 씁니다. 이거. 요 포타슘 다이크로메트를 이용해서 산화시켜요. 그래서 요 주류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양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것을 요 에탄올과 반응시키면은 생성물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생성물이 뭐냐면요 CO2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생성되고 그때 이 크로미움은 이게 환원이 돼요. 자기 다른 요 물질을 산화시키고 이게 이제 산화제라고 그랬어요. 알코올을 산화시키고 그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반응은요 아주 강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중성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용액을 아주 강산성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요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보니까 요 네트 리액션만 보면은 이렇게 강산성 프로톤이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다이크로메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포타슘은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썼어요. 알코올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생성물은 크롬 3가가 됩니다. 크롬 3가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반응이 완결된 것을 우리가 지시약을 안 써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CO2가 나오고 H2가 됩니다. 그죠? 근데 먼저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 균형을 맞춰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이렇게 크롬륨이 있죠.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2가 없고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여기 수소나 산소는 전부 다 화합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것도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화합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수소나 산소의 이 선화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맞출 게 뭡니까? 요 크롬하고 크롬이움 저 요거 요 원소하고요 요 카본 원소 요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저는 뭘로 맞추냐면요 먼저 저걸로 맞춰요. 그 산화 상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부터 저는 맞춥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맞췄나 볼까요 한번? 여기도 역시 산화 상태부터 맞췄네요. 보세요. 요 크롬이면 뭐가 되죠? 이거는 요 산화 상태가 플러스 6가가 되고요. 이거는 플러스 3가니까 여기에다가 전자를 줘야 됩니다. 여기다 전자를.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됐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크롬이 2개니까 여기는 전자가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6. 그죠? 그리고 여기는 크롬이 2이니까 여기는 2를 써야 됩니다. 2를 여기다가. 그래야지 맞죠. 그죠? 어쨌든 크롬륨은 이제 환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산화제다. 반면에 산화된 것은 뭡니까? 알코올이 됐죠. 여기서는 어때요? CO2에서는 탄소의 그 산화수는 플러스 4가죠. 여기는 몇 가가 있어요? 여기에.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수소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산소 하나고 수소가 6개니까 플러스 6.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니까 이 요거만 치면은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C가 2개 있으니까 탄소는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이게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이 탄소가 산화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서 마이너스 2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야지 이게 전체가 제로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가 되니까 탄소는 산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먼저 다 일단 해놓고 하겠어요. 여기는 먼저 매스 밸런스부터 맞췄어요. 개수부터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이 두 개니까 이건 하나니까 앞에다 2를 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산소가 없죠. 있는데 저 반응물에는 생성물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죠? 수용액이니까 물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 7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7H2O를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볼까요? 어때요? 여기는 수소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왼쪽에는 반응물에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를 집어넣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강산성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가 14개를 우리가 프로톤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14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한번 차지 밸런스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차지가 플러스 14.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2니까 어때요? 여기는 왼쪽은 플러스 12가 되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크롬이 3가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6. 그러니까 차지 밸런스가 아직 안 맞았죠. 그거는 곧 맞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세요. 차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차지 밸런스 맞추는 것은 전자로 맞추는 거예요. 전자. 여기가 전체가 여기가 플러스 12고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왼쪽에다가 전자 마이너스 1가를 띈 전자 6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차지 밸런스와 매스 밸런스가 다 맞았죠. 그 전자는 매스 밸런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이제 남은 것은 요 에탄올을 맞추는 겁니다. 에탄올.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매스 밸런스부터 맞추면은 여기 오른쪽에다 2를 써야 되죠. 왜? 탄소가 안 맞으니까. 그죠? 일단 이렇게 일단 쓰고 봅니다. 2를 썼어요. 그러면 뭐가 안 맞죠? 여기 왼쪽에 수소가 6개 있는데 오른쪽에는 수소가 없죠. 또 탄소 개수도 왼쪽에는 하나인데 여기는 2개가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맞추는 겁니다. 먼저 수소 개수를 맞춰요. 아니야, 저기. 산소 개수를 맞춥니다. 왼쪽에는 산소가 CO2니까 뭐 아까는 이제 탄소를 맞췄으니까 이게 4개죠. 왼쪽에는 뭐가 됩니까? 산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H2O를 쓰면은 산소가 여기 3개 하나. 그래서 맞았죠. 근데 수소가 안 맞으니까 오른쪽에 뭘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수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6개고 3H2에서 6개 나오니까 12H 플러스를 오른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매스 밸런스가 맞았는지. 탄소 2개 왼쪽에 맞고요. 수소 6개, 12개 맞고요. 산소 하나, 4개 맞고요. 맞죠? 근데 이제 차지 밸런스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왜냐? 여기는 왼쪽은 제로가인데 차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른쪽은 플러스 12니까 여기에 플러스 12, 2 전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거 여기 보세요. 아까 요거 하나가 일단 이미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또 구해졌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전체 반응식 어떻게 보느냐? 전체 반응에는 전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6, 2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2를 곱해요. 그래야지 전자 개수가 12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고요. 이렇게 하나 맞췄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알코올, 에탄올, 이게 이제 산화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 개수가 이렇게 또 맞았죠. 그죠? 12로. 그다음에 어때 여기를 두 개를 더하면은 전자가 다 생략이 되죠. 캔슬이 되고 나머지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전체 반응은 최종적인 답은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자를 다 제하고 나머지 이제 가장 단순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아, 2가 아니죠.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죠. 1을 하면은 여기 3이 1.5가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이 전자를 다 없애버리면은 두 개를 더해서 없애버리면은 여기 프로톤의 개수가 28이고, 오른쪽은 10이니까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은 16H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메이트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 알코올 이게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4Cr3가 이온. 그리고 여기 어때요? 물은 여기는 14개, 여기 3개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11개가 되겠죠. 그리고 CO2, 2CO2. 이게 이제 실제 반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반응식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스키에 들어있는 알코올 농도를 구해라. 요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요 다이크로메트와 여기 에탄올이 2대 1로 반응한다. 요 비를 아는 거야.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 문제가 상당히 실용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연습이 아주 이것만 하면은 아주 제대로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연습 문제를 낸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매스 밸런스를 한번 먼저 보자는 겁니다. 이 수소가 22개, 오른쪽에 22개, 크로미움은 4개, 이것도 4개, 산소는 15개, 이것도 오른쪽도 15개, 그리고 탄소가 2개,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 밸런스도 어때요? 이런 다음에, 잠깐 이거 먼저 보시면은, 매스 밸런스 맞았잖아요? 그럼 차지 밸런스가 맞았는지,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보세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어때요? 플러스 12가 됩니다. 왼쪽에. 오른쪽도 어때요? 다른 건 없고 여기 크로미움 3가 이온이 4개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지 밸런스도 맞았고요.
매스 밸런스도 이렇게 들어맞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쉽니다.